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한 번씩 TV에 올렸었는데요.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보시고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먼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시죠. 택시 정상적으로 잘 가고요. 새벽 2시 13분경. 예. 저기 이제 손님을 내려줘야 돼요. 오른쪽 트럭 앞에요. 요 모서리에 네오오 사고 났어요. 뭐야 이 사람이? 뭐야 뭐야? 뭐야? 사람이 있어 없어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서요? 여기요 트럭. 저기에 요 트럭. 이 트럭입니다. 오른쪽에요. 오른쪽이 트럭이요. 트럭이 주차되어 있습니까? 정차되어 있습니까? 이 브레이크등인가요? 뭔가요? 미등인가요? 켜진 건가요? 안 켜진 건가요? 여기 차를 대는 순간 트럭이랑 붙였어요. 어떻게 된 사고일까요? 먼저 YTN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YTN 뉴스. 뉴스 잠시 보시죠. 결국요, 무슨 얘기냐면요,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은 걸로. 예. 주변 사람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60대 택시기사. 손님을 내려주려 택시를 세우다가 화물차에 들이받쳤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피의자 B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시동을 켰는데 차가 움직였고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말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요. 결국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 트럭 운전자는 트럭이 움직인 게 아니라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았다. 블박 택시 운전자는 그게 아니다. 내가 멈췄는데 트럭이 와서 날 들이받았다.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결국 국과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었어요, CCTV. CCTV 보시죠. CCTV 보면은 트럭이 왜 움직였는지 보입니다. 트럭은 주차돼 있었어요. 근데 트럭 운전자가 저를 들어갑니다. 트럭 운전자가 자 시동 걸러 가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 기다리면서 밖에서 시동 겁니다. 예, 밖에서 시동 걸죠.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데 저 트럭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트럭이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네, 조수석 쪽에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택시가 앞으로 들어오는데, 택시 들어오는데, 쫓아가서, 어허허허, 이렇게. 어떻습니까? 저거 택시가 트럭을 받은 건가요?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은 건가요? 요 사람은 저거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아서 트럭이 밀렸다라고 주장하고요. 택시는 그게 아니다. 택시가 멈춘 트럭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아니, 내서 있던 차가 어떻게 앞으로 가느냐? 시동만 걸었다고. 이 CCTV가 초반에 저한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일단 유튜브를 내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국과수에서 결과 나왔어요. 국과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과수. 자, CCTV 영상을 보고 분석한 결과. 제시된 화물차에 변속기 레버가 1단 또는 2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어가 1단 또는 2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만 켜더라도 차는 앞으로 나간다. 그 화물차, 변속기가 1단 또는 2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만 키더라도 차가 앞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트럭이 택시를 받았다. 트럭이 택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가 가해 차량이 아니고 택시는 트럭 앞으로 서는데 트럭이 들이받아서 일어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피해 차량이 됐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48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48일 걸린 거 좀 더 보시죠.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황당하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예. 국과수 감정까지 거쳐 48일 만에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경찰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와 그 증거물 확보 결국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확보한 영상만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불만이 많죠. 이 사건에 있어서 뉴스에서는 여기 포인트였습니다. 경찰의 초동 사고 당사자들로부터 예. CCTV를 제출받은 뒤에야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인명피해가 큰 긴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변 영상을 즉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훈입니다. 결국은 YTN 뉴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로 경찰이 잘못했다.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건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피해자가 이런 진단서가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는 일반적인 거 다른 거예요. 보통 교통사고도 가면 일반 진단서입니다. 일반 진단서. 근데 상해 진단서예요. 상해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맞았다고 함. 환자 진술에 의함. 머리, 목, 얼굴, 가슴. 그래서 2주 진단. 상해 진단서. 아까 뉴스에서 잠깐 나왔죠? 맞는 장면. 근데 맞는 장면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맞는 장면을 블랙박스, 택시의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고요. 택시 승객도 찍혀 있었고요. 택시 승객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안에서 찍은 것도 있고요. 또 바깥에서 다른 택시 기사가 자기도 저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해서 택시 기사가 찍은 것도 있고요. 또 그 다른 택시의 승객이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걸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깁니다. 자, 여기서 차를 세우다가 아이쿠 트럭이 와서 때렸죠? 사람이 있어 없어 트럭에 예. 술 먹었네. 자, 택시기사 내리셨습니다. 택시기사는 56년생,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자, 거기서 쓰셨어요? 얘기합니다. 그 트럭 운전자한테. 그랬더니 그 후에, 자, 택시가 다시 왔어요. 네. 우리 나이 64세. 자, 상대편 트럭 운전자. 아까 시동 걸었던. 74년생이랍니다. 18살 차이 나요. 체격이 큽니다. 64살 대 46살. 술 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됩니다. 자, 오죠? 걸어오죠? 트럭 운전자입니다. 네, 나 음주운전 안 했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항변합니다. 아까 술 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자, 욕설과 함께. 자, 아이고. 하지 마세요. 택시기사분이. 아니, 택시기사는 지금 저 폭행을 당하고 있고요. 택시 승객이 안에서 찍은 겁니다.
내가 음주운전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음주운전 했냐고. 내가 음주운전 했어? 네, 음주운전 안 돼. 왜 음주운전 했다고 그러냐고. 내가 음주운전 했어? 계속 폭행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자, 음주운전 봤어? 네, 46살 된 택트럭 운전자가 64살 된 택시기사를 폭행합니다. 안경까지 끼고 있어요. 택시 운전자는 안경까지 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없어서 그만하세요. 말립니다. 네, 또 다른 분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거는 블랙박스 영상과 식당에서 나온 분이 말립니다. 시동 켰는데 이 새끼가 달려들었어.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음주운전 안 했어. 나 대리기사 불러 시동만 걸던 걸었는데 나 시동 걸데 택시가 와서 날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 했냐고 시끄럽게 막 욕하면서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상대편은 택시가 자기 차를 들이받아 자기는 시동만 걸은 택시가 들이받았다고 주장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택시가 들이받아 그렇게 차가 이렇게 튀겨 나갈 수 있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서 있던 차가. 결국 국과수에서는 1단 또는 2단에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다 보면은 차가 클러치 발차고 나간다.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가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48일 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점벌 아닙니까? 큰형님도 아니고 3점벌. 18살 차이가 나는데 거기를 이 씨 무슨 놈아 하면서 내가 음주운전했어 음주운전했냐고 이 씨 그러면서 저렇게 그냥 마치 요새는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뭐 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또 학생들 좀 맞기도 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애들 때리듯이 또는 군대 고참이 밑에 신참 때리듯이 또는 일진들이 힘없는 애들 때리듯이 저렇게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 택시 운전자는 억울한 게 왜 이 사건이 상해죄로만 넘어갔느냐. 나한테 막 욕한 거,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러는 거, 그 모욕죄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욕죄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욕죄는요, 처벌형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에 그냥 욕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해죄 하나로만도 충분히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또 한편, 0.149%래요, 음주. 음주 0.149%니까 거기서 시동 킨 거, 이것도 음주운전 아니냐.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음주운전은
운전이라는 것은 시동을 켜서 차를 움직일 그런 의도로 시동을 켜고 차밖에 불렀어야 돼요. 엔진 조작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시동 켜놓으려고 그러다가 차가 움직인 거니까 그것은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술 마신 상태 시동만 켜는 것도 처벌해야 된다. 그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법을 뭐 어떻게 좀 고치든 어쨌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대리기사 불러놓고 기다리다 추우니까 히터 켜려다가 잘못해갖고 레버 근달려서 움직여지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운전은 아니에요. 음주운전까지 같이 처벌해야 된다. 또 모욕죄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 경찰은 상해죄로 보내서 상해죄로 보낸 건 괜찮아요. 그런데 검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화물차 운전자 나는 74년생이고요. 택시기사인 저는 56년생입니다. 머리 쪽에 2주. 또 교통사고로 가슴 허리 쪽에 2주. 아까 부딪힐 때요. 네. 교통사고로 2주 당해갖고 또 맞아서 2주. 11월 26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두어 달 더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손님은 2주 입원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트럭 운전자한테 맞아서 사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잠을 청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약으로 잠을 자고 있고요. 그렇죠. 젊은 사람으로부터 체격 큰 사람부터 마구 맞았잖아요. 그냥 탁탁 뒤통수 맞고 뺨 맞고. 운전 업무에 복귀하기가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치료비는 정산을 못했고요. 너무 황당한 음주운전 사고와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이어서 9월 29일 변호사님의 답을 얻고자 딸에게 부탁해서 올렸으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변호사님 질문에 답을 못 드리고 방송기자에게 제보해서 11월 12일 YTN에 새벽 5시부터 시간대별로 방송되었습니다. 먼저 저한테 제보하셨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것은 좀 내려달라고 그러셔서 왜냐하면 누가 가해자인지가 지금 조사가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으니까 매우 조심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올렸던 유튜브는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제일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 폭행 부분은 상해죄로 검찰이 법원에 200만 원 약식 기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트럭 운전자가 자기는 가만히 트럭은 움직이지 않는데 택시가 때려서 트럭이 앞으로 밀린 거다.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가 더 오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그 자체가 5분 동안이에요. 거의 5분이에요. 5분 동안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 검사가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라는 건 뭐냐 하면 검사가 판사한테 기소할 때 일반 재판에 해부하는 게 있고요. 그거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판정에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는 거 그걸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속해서 공판을 구속구공판. 구속까지 하는 불구속 고공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서류로만 재판해 주시오. 그걸 약식. 정식이 아니라 약식. 구약식이라고 그래요. 약식 기소. 벌금 200만 원. 그럼 판사가 도장 꾹 찍으면 200만 원을 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화물차 기사 자기 음주운전 안 하고 시동만 켰는데 음주운전 했다고 그랬다는 이유로 마구 폭력을 행사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너 뭐라 그랬어? 나 음주운전 안 했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마구 저렇게 팬 저 사람 벌금 200으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한문철 TV 시청자 여러분 저 택시 운전자분 이제 며칠 있으면 65입니다.
앞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서 트럭이 또 날 부딪혀 놓고 또 혹시 술 드셨어요 했다는 일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 때릴까 봐 맞을까 봐 무서워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금 200만 원 그냥 끝나서 되겠습니까? 치료비도 정산도 안 됐고 용서 안 해줬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도 안 됐는데. 그런데 2주 진단이니까 벌금 200만 원? 정의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주 진단이니까 아예 어디가 뭐 후유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2주 진단이면 일주일에 벌금 100만 원 하면 되잖아. 합의 안 됐으니까 벌금 100만 원이잖아. 다 그래 원래? 벌금 200만 원 적당하다. 아니다. 저 벌금형 갖고 안 된다. 판사가 저럴 때요. 저럴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판사가 용서 못한다. 이거 벌금 갖고 안 된다. 제대로 재판 받아라. 통상 재판에 넘기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있고 검사 있고 피고인 있고 거기서 재판 받으면은 거기서 재판 받아서 검사는 벌금 200만 원 구형할 거예요. 약식 기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때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검사가 벌금 200만 원 하더라도 검사가 징역 1년에 처해주시지 하더라도 판사가 징역 2년, 3년 할 수 있어요. 검사가 벌금 200만 원 하더라도 판사가 징역 1년, 징역 2년 선고하면서 실형 선고하면서 잡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건 판사가 알아서 통상해봐야 주든가 아니면은 피해자가 판사한테 제발 저 사람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진정서 제출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판사가 이렇게 억울하구나 그래서 통상해 받은가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지만 하나예요. 판사가 알아서 통상해 받은가 아니면 진정서 내서 통상해 받은가. 근데 판사가 진정서 잘 안 읽어요. 읽긴 읽는데, 아유, 뭐, 그래도 뭐, 검사가 나눠서 했겠지.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90, 한 5% 이상, 99% 이상이 그냥 끝나요. 이 사건 그냥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 사건, 벌금 200으로 끝나는 게 정의로운지. 아니다. 판사가 저 그냥 벌금 200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재판, 통상 재판에 넘겨서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잡아넣으라. 그래야 저런 주폭이 음주폭력, 주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폭과의 전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에서 한참 또 냈었죠.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런 주폭 그대로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벌금 200만 원이면 아주 싸게, 제일 싸게 용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붕괴하면서 저런 사람은 벌금 200만 원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으면 판사도 보겠죠. 판사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저 사건이 그 판사한테 가면은 이게 그 사건이구나. 안 되지. 이거 벌금 200만 원 갖고 안 되지. 재판 받아서 무기 처벌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1번. 아유,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잖아. 장애가 남은 것도 아니고 좀 스트레스 받았다가 나중에 스트레스로 민사로 해. 벌금 200만 원이 적당하다. 안 된다. 판사가 일반 재판 해부에서 통상 해부라고 그럽니다. 통상 해부에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구소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적당하다 1번. 아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2번.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